중국에 대한 일본의 견해는 일견 우리와 닮은 점도 상반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중국이 2025년을 기점으로 내부로부터 붕괴된다는 전망과 함께 마치 일본 제국이 무너졌듯 중국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중국이 서서히 일본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공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하여 중국 공산당이 19기 중앙위원회 5차 총회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하고 내수시장 강화를 통한 내수주도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정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이런 큰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 중국의 붕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수석연구원인 후지 히코입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을 통해 그는 중국이 2025년에 내부 붕괴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이후로 전대미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해외 도피로 큰 틀을 잡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지지통신의 보도 내용에 대해 그는 좀 더 구체적인 중국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특징은 무역을 기둥으로 하는 외부와 소비를 기둥으로 하는 내부, 이 두 개의 경제 순환으로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그 중점은 내부에 있으며 이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국들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일으켜 국내 경제를 기둥으로 잡은 것이라 설명하면서 1978년 덩샤오핑이 내건 개혁에서는 외부가 중점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껏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고도 성장을 완수했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대립 장기화에 대비하여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는 이런 중국의 계획이 가진 불안정성에 대해 주장을 하는데요. 두 개의 순환 노선에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개인 소비인데 이것은 중국 경제의 오랜 현안이지만 작년 중국의 개인 소비는 GDP 대비 39%였으며 이는 미국의 68%, 일본의 55%, 독일의 52%에 비해 현격히 낮다면서 그 이유는 바로 소득 격차이고 중국의 소득 분배가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필자는 인구의 절반가량인 7억 1천만 명의 중국 국민은 월 수입 2천 위안, 한화로 약 32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해온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의 수입도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국이 바라는 꿈은 허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분석인데요. 여기에 향후 더욱 개인 소비가 침체되는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꼽는 그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3억 명을 넘을 것으로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들도 2022년에는 중국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고령화 사회의 기준점인 14%를 돌파하여 15%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들을 위시하여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위기이지만 그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요. 아울러 그는 미국과 일본이 고령사회가 된 시점에 두 국가의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훨씬 웃돌았지만 그에 비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고 중국 사회는 풍요로워지기 전에 늙는다라는 사태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외부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중국 내부에서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 심화로 외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출하여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자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려는 중국의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치를 떠나 현재 중국인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며 중국 경제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한편 시진핑도 위험하다는 필자인데요. 그는 이번 중국의 5중 전회에서는 당 간부 인사에 대한 발표가 없음에 따라 시진핑이 2022년 이후에도 연임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존폐에 가장 위기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진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현재 국내외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당내 권력 투쟁이 치열해질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시진핑이 중국 붕괴를 가속화시킨다는 야유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중국이지만 현재 대외 압력이 높아져
한순간에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패망의 길을 걸었던 일본 제국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는 일본의 전 국가안전보장국 부국장 가네하라 노부카츠의 경고도 겐다이 비즈니스에 실렸는데요. 일본이 밟아서 망했던 코스를 중국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그의 주장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필자는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고통받던 미국이 20개국의 경제대국을 모은 G20를 개최했을 때 그곳의 주역은 중국이었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이었던 중국은 이렇게 산업화된 국가의 일원으로도 환영을 받게 되고 그 후 10년간 더욱 성장을 가속화하여 이제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일본의 3배, 미국의 70%에 육박할 경제적 규모를 이루었다며 중국의 경제에 대해 묘사를 하는데요. 또한 중국은 군사적 부분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멈추지 않고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명목상 20조엔 규모에 달하며 이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아 최대 군사 강국이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혼자 중국과 대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라며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최강국 중 하나인 중국을 묘사하는 필자인데요. 이런 중국의 강함으로 인해 중국 정부 고관에서는 본심이 누출되었다는 그는 힘을 과신하며 확장주의적 민족주의가 분출하게 된 것이 현재 중국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말하는 확장주의적 민족주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몽, 일대일로를 비롯해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인도를 포함해 당연히 자신들의 당면 위기인 센카쿠 열도 문제도 이에 속하는 것일 텐데요. 그는 이런 중국의 모습이 쇼와 시대 크게 국책을 잘못하여 보기 흉하게 붕괴된 일본 제국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차지한 중국은 현재 과도한 민족주의와 이전 시대의 열강들에게 당했던 것을 돌려주겠다는 복수주의에 지배되고 있는데 과거 일본도 청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 세계 5대 대국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전체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군이 폭주하고 더 큰 죄를 범하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좁은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지금 중국의 방향 전환이 1930년대에 일본 제국의 궤적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허나 그는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유엔이 설립된 이후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와 규칙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전 제국주의의 모습을 벗어났기에 이제는 중국이 타파해야 할 불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자유주의 무역의 최대 수혜국은 오히려 중국이기에 중국은 과거의 열강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국들과 함께 지금의 질서를 지켜내야 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현재의 중국의 세계관은 황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본래 지구는 자신의 것이고 인류는 그들의 종이라는 과거 비잔틴 제국의 그것과 비슷하다 비난하는데요. 그는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20세기에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구축했는데 이제 와서 중국이 서방 국가를 떠나 독자적인 중화 질서를 만드는 것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으며 결국 중국이 주창하는 운명 공동체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사상인 팔괭이루, 즉 천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라는 사상의 냄새가 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일본의 걱정은 중국의 일본 점령 계획에 대한 공포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그마그 뉴스는 일본에서 차근차근 중국인에 의한 침략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도심 주변 단지부터 홋카이도의 광대한 수원지까지 중국인들이 모조리 구매해버리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뿌리듯 중국인을 일본에 뿌려 침략하고 속국화시키는 마오쩌둥의 전략이 지금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평화적이고 조용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서서히 그 수를 늘려 건물과 단지 결국에는 한 지역을 침략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최근 몇 년 새 일명 차이나 단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들이 일본에는 많다는 기사는 해당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서서히 늘어나다가 일본인보다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일본인들이 밀려나버려 그 지역 전체를 중국에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중국인들은 이렇게 일본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일본인들은 중국 땅을 단 1평방미터도 못 사는 불공평한 구조라면서 홋카이도에서는 1만 5천여 헥타르가 이미 일본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침략으로 돌변해버린다면서 티벳과 위구르, 몽골, 홍콩 등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알아둬야 할 것은 일단 중국에게 침략당하면 그곳은 무시무시한 지옥이 출현한다는 사실이며 중국에게 자비나 공존이란 없고 침략당한 민족은 멸망의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나오는 것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중국에 대한 이야기에만 집중해보면 동의가 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데요. 아울러 기사는 이런 중국의 모래뿌리기 전략은 정치와 경제를 시작으로 언론까지 장악하여 빼앗은 다음 속국화시킨다며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중국인들의 투자나 국내 진출을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일본 역시 매우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위기가 닥치니 틀리지 않은 이야기들을 일부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라는 속담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적절해 보이는 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